백혼의 600초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600초 클래식의 진행을 맡은 대구 콘서트 하우스 관장 이철우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자의, 타의에 의한 자가격리 상태가 길어지고 있어서 우리는 일상적인 아침 인사가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인지를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엘가의 바이올린 소품 사랑의 인사와 드보르자크의 낭만적 소품 두 곡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작품들은 아니어서 두 작곡가에 대해서만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엘가는 시기적으로는 1900년 전후에 살았지만 작품의 경향은 고전 형식의 영국의 민족적 요소를 가미시킨 낭만주의 작곡가이고 델리어스 본 윌리엄스와 같은 영국 작곡가들과 함께 낭만주의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곡으로는 위풍당당 행진곡이 있고 특히 그의 첼로 협주곡은 첼로 음악의 대표적인 걸작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드보르자크는 신세계 교향곡의 작곡가이며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없는 체코슬로바키아의 대표적인 국민음악 작곡가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소품을 대하면서 늘 느끼는 생각이 의미 있는 대작들은 보통 너무 지나치게 심오하고 무거워서 그 작품들이 지닌 가치와 상관없이 전곡 듣기를 회피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벼운 소품들이 우리 삶에 던져주는 즐거움은 오히려 작품의 가치와 상관없이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의 연주자는 바이올린의 함윤해 그리고 피아니스트 최훈락입니다.
음악과 함께한 600초. 즐거운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가정과 일터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시는 자리에 행복이 넘치시길 원하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